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익 450여회 최다응 심안정 강사 김대균입니다. 이번에 8월 6일 토익은 리딩이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. 파트 5에서도 observe, 뭐 그 쉬운 단어죠. 하지만 어떤 경축 행사를 지키다, 준수하다, 그 의미의 observe가 답인 거, 이런 거 어렵죠. potentially가 저든 답으로 기억이 되는데, 그런 문제도 부사 선택 문제로 쉽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파트 6에도 뭐 eventually가 맞냐 아니면 then이 맞냐 할 수 있는데 저는 then을 선택했고 그게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직원들은 저기 다른데 주차하시고 그래야 그러면 우리 손님들이 여기 주차할 수 있습니다. 그 그러면의 느낌에 then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. 결국 주차한다. 그거보다는 then이 더 맞다고 판단돼요. 그게 파트 6 문제지만 5처럼 부사 선택 문제로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draw라는 단어, 독해동의어는 attract가 파트 7의 정답이었죠. 근데 7도 지난 7월 30일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판단이 들어요. 그리고 파트 1도 저 줄무늬 베개 기억나요? 줄무늬 베개. 미국의 국기를 Stars and Stripes 이렇게 말하죠. Stars and Stripes.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? 바로 Striped Pillows. 이 줄무늬 베개가 Striped Pillow가 들어가야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. 각 그 침대 위에 줄무늬 베개가 있다. A Striped Pillow is placed on each bed.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만들어졌습니다. 뭐 나머지는 좀 뭐 그렇게 또 쉬웠다고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파트 1부터 어렵고 LC는 뭐 보통 난이도 정도 되는데 Reading RC는 아주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았어요. 5, 6, 7이 모두 어려웠던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시고 낙심하지 마세요. 다 어려웠으니까 다 많이 틀렸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번에 막 망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한 수 배웠다, 다음 시험은 좀 쉬울 거다 이런 생각하시고 아직 8월 수강하실 분 김대균어학원 내일부터 수강하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아직 시험이 두 번이나 남았죠. 그래서 그때 수강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아요. 월수금 오전으로 오십시오. 인생은 즐겁게, 토익은 김대균 토익킹과 김대균어학원에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See you again. Bye.